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금 이 말씀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뿐입니다. 저는 2024년 10월 30일에 이 영상을 게시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력에 중요한 세 가지 날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날짜는 내일,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예언을 완전히 거절하지 말고 모든 영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것을 붙잡고 모든 악의 형태를 거부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시험한 후에 행동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들은 예언을 완전히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는 이 계시를 겸손하게 나누며 이는 보장된 사건의 로드맵이 아니라 경각심을 촉구하는 부름이자 기도와 분별력을 요청하는 소환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 날짜 중 두 가지는 그것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이 특정한 날짜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날짜는 곧 다가올 내일인 10월 31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할로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종종 불안감을 주는 전통과 깊이 얽혀있는 날입니다. 사회는 이를 재미와 놀이로 포장하지만 저는 적이 이 날을 하나님 빛에서 벗어나게 하고 왜곡시키기 위한 기회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날의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경계가 눈에 띄게 얇아진다고 밝히셨는데 이는 대중문화가 암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영적 전투들 때문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를 서고 우리 집과 가족을 지키며 주님을 우리의 요새로 부르는 때임을 알려주는 시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날짜는 11월 5일입니다. 이 날짜는 미국에서 선거가 있는 때로 모두에게 잘 알려진 날짜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며 정치적이고 영적 영역 모두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날짜가 주어졌을 때 저는 이 날짜가 단순히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선택에 대한 예언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선거일은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이 날을 기도로 덮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 분위기를 지키며 지혜와 분별력, 명료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이날에 내려지는 선택은 정책의 영역을 넘어 전체 민족의 영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는 우리가 이미 무엇이 다가올지 알고 있는 날짜입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특정한 날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날짜는 11월 20일입니다. 이 날짜는 다른 날짜와 달리 잘 알려진 사건과 일치하지 않으며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 없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에서 저는 이 날이 신비를 지니고 있다고 느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분의 임재가 접근 가능한 정해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세상 전반에서 드러나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이 날에는 견고하게 서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돌파구가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이 주에 대해 기도할 때 비전을 인상 깊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친숙하다고 여기는 장소 내에서도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로윈이 오랫동안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날로 여겨져 왔지만 저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께 이 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어둠이 가로막고 있으며 삼키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떨거나 숨기 위해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우리가 그의 힘 안에서 강하게 서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방패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날에 저는 신자들이 가정에 모여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문설주에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적은 두려움과 비밀 속에서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에서 번성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문을 표시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 각자가 그리스도의 깃발로 우리의 문을 영적으로 표시하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밖에서 들어오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피난처로 선언하십시오. 11월 5일이 다가오면서 중재의 무게가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저의 영혼에 두셨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날에 지혜를 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권위가 그분께만 속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지도자를 높이 세우고 낮추실 권세를 가지셨으며 그분의 목적은 인간의 의제와 상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투표소에서 전투가 승리하거나 패배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상의 무기가 아닌 기도로 싸우도록 부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느니라. 주님은 이날 많은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의견과 압력이 이 나라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오직 한 목소리, 즉 그분의 목소리만을 듣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도로 접근하여 투표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충성은 정당이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우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새 날짜 중 11월 21일은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 주님께 물었을 때 그분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날짜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날이나 그 주위에 뉴스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글로벌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분을 믿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그분의 계획의 이유와 방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힘은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데서 온다고 상기시킵니다. 모든 것을 세세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을 것이며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가장 극심한 시련을 견뎌낸 믿음의 예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이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목적지를 모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와 함께 홍해 앞에 서 있었고 뚜렷한 탈출구가 없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새 히브리 소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타는 풀무에서 구하실 수 있다고 담대히 선언했지만 그분이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키우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종류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입력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위대함에 겸손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걷기 위한 힘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그분의 때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명확성과 확신을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오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고난과 걱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스며들 때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상황을 바라보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했듯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길이 불분명하고 마음이 두려울 때에도 주님을 따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셨듯이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보는 것을 초월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중대한 날들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도 요청합니다. 깨어있고 주의 말씀 가까이 머물게 하소서. 두려움이나 세상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담고 있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크고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새로워진 믿음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닻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항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격동의 시기에도 평화의 사람들이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에 충실한 사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희망을 나누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우리가 순종하여 모든 일에서 주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능력 있고 강력한 이름으로 요청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선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피난처, 힘, 그리고 희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